많이 여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홍색 선수입니다. 이란의 아플라키 칸세 선수입니다. 자, 이런 지금 터키, 이란, 중동세가 우리 태권도계 중량급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2체급에서 체급에서 우리나라의 이동환 선수 세계대회 3연패를 노려봤는데요. 결국 결승에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 조향미 선수와 이동환 선수 두 사람이 다 3연패에 도전을 했는데 조향미 선수는 성공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동환 선수는 아깝게 16강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한센 선수에게 2대 3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남자 미들급 결승전 경기 1회전 경기입니다. 청색 터키 야신 선수 맨발 공격 시도해봅니다. 다시 발 공격 시도하고 뒤척이 시도해봅니다. 야신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터키 야신 만만치 않은 이란의 아파트 감체 홍색의 이란의 아프라키 함세 왼쪽 선수입니다. 자, 금메달 놓고 격돌을 벌이는데 이렇게 관심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이란의 함세 선수 왼발 잘 쓰는데요. 네. 자, 이래던 경기 접근된 펼치는 양 선수들 어떤 공격이 나올는지 특히 야신 선수는 지금 받아차기 할 자세인데 네. 네, 연속 앞발 써봅니다. 근데 보면은 선수들이 선제 공격을 잘 기억하려고 하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 공격을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받아차기 일변도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태권도 세계 흐름은 네.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살짝 해봅니다. 자, 만만치 않은 양 선수입니다. 뭐 팀 같은 경우는 뭐 한 대 주고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란에는 이 선수 외에도 마지드 아민 선수가 강한 선수인데요. 이번 대회는 뭐 출전을 하지도 않았고요. 네. 청색의 터키 야신 선수입니다. 자, 1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아프라키 선수가 6점, 야지 선수 9점, 4대 1로 아프라키 선수 이란 선수가 앞서갑니다. 네, 역시 중동세 이란 헤비급이나 미들급 웰터급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이란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네. 아, 뒤척이죠. 그렇죠, 지금요. 아프라키 함세 선수. 역시 이 세계대회에서 그런지 기량 면에서는 말이죠. 아주 월등합니다. 네, 그렇죠.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그 이동환 선수 세계대 3연패를 한번 노려봤는데 결국 실패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너무 그 다른 나라 선수들의 그 전력에 저희 정부가 좀 부족했던 탓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회전 경기 들어갑니다. 홍석 선수가 4대1로 2점 앞서 있습니다. 뒤척이 시도해봤던 양 선수. 당일 이동환 선수의 그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를 않았거든요. 네. 자, 2회전 이란의 아브라키 함세 선수의 반격이 말이죠. 아주 공격이 아주 거세집니다. 네, 주심에는 지금 한국의 최복현 주심이 지금 국제심판의 주심을 보고 있군요. 네, 5대2 한 점 추가하는 이란 아브라키 함세 다시 날에 천시대보는 이란 좋습니다. 네. 연속 공격 좋았죠. 아주 공격이 네, 좋습니다. 이번 득점 발이 아브라키 함세 다시 왼발 돌려차기 오른쪽 돌려차기 시도해봤던 아브라키 함세 함세 선수는 왼발, 오른발을 많이 쓰는데 특히 그 왼발을 많이 쓰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홍색의 이란 선수, 청색 태옥희 선수. 왼쪽 선수가 앞서갑니다. 다시 왼발 돌려차기. 오른발 돌려 좋았는데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자, 2회전 경기입니다. 자세 바꾸는 야신, 태옥희. 다시 왼발 돌려차기, 오른발 돌려차기 시도해봤던 이란. 그렇게 야신 선수의 공격을 지금 이란에 함세 선수는 받아차기 일변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득점을 앞서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죠. 오른발 돌려차기 시도해봤던 함세. 맞습니다. 돌려차기. 동작. 발 공격 시도해보는 함세. 한 점 추가됐죠. 네. 돌려차기 하면서 떨어진 다음에 다시 왼발 돌려차기 좋았습니다. 크게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내려 찍기 시도해봅니다. 살짝 빠지는 함세. 뒤척이. 양발 공격 시도해봅니다. 양실수들. 거리가 미치질 못합니다. 2회전 경기. 남자 미들급 결승전 경기 2회전 경기입니다.
네, 2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3대 6으로 이란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요. 네. 3점 차 앞서갑니다. 무거운 중랑급인데도요. 그 발 그 놀림은 참 빨라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날아차기 좋았죠. 몸통 부위 컨셉. 오른발 눌러서 다시 왼발. 뒷차기를 받는 이란의 함세 선수. 결국 이란 기술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전시된 거로 말이죠. 그렇죠. 네. 자, 6대 3로 앞서갑니다. 이제 3회전 경기 마지막 회전입니다. 홍세에게 이란의 함세 선수 6대 3 3점 앞서있습니다. 뒷차기 시도합니다. 뒷차기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멋진 이란 경기입니다. 다양한 지금 그 공격 시도를 해보는데 잘 맥혀 들어갑니다. 멋진 이란 경기를 펼치고 있는 이란의 함세 선수. 결국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 책을 말이죠. 우리는요 많이 그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플러스 80kg 이상의 체급에 대해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뭐 기분이기 같은 거 말이죠. 아주 일품인데요. 이란의 함세 선수. 2회전까지는 6대 3으로 이란의 함세 선수가 앞서왔습니다. 지금 3회전 경기. 우리게 시대번은 청세계 야신 선수. 자, 이란의 아까 함세 선수의 공격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계속 지금 3회전까지 나왔는데 역시 저 선수 발차기 다양한 발차기 아주 좋습니다. 네. 야신 선수는 밝은 눈은 간지러워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6대 4까지 나왔는데요. 8대 4로 보이죠. 8대 4입니다. 6대 4입니다. 몇 점 차 크게 앞서가는 이란의 함세 선수입니다. 자, 3회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체급에는 강자, 세계 강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페인, 이란, 터키, 큐바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3분 3회전 경기 끝나는군요. 아, 4대 8로 이란의 네. 금메달을 안겨주는 함세 선수입니다. 아프라키 함세 선수 8대 4로 승리. 이란의 금메달을 안겨줍니다. 네,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이란의 함세 선수입니다. 아프라키 함세 금메달입니다. 자, 아주 좋아하는 모습이죠.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네. 아, 잘 싸웠어요. 네, 세계 대회 첫 도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아프리카 함세 선수. 아차, 차지 좋았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얼굴 부위. 결국 남자 체급 쪽에서는 이란이 강세를 보이고요. 여자 쪽에서는 스페인 쪽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